잠시 어서오세요. 큰 사람 드리겠습니다. 기상군의 김정우 의사님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군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배경희 위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유의 권상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우리 보험회관 입주단체를 위해 물심양면 해주시는 김윤재 복지지원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군 자원봉사센터 정덕수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상군 노인복지관 오명숙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상종합사회복지관 남정원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 기상군 김하용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향군인의 김호근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이동복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위군경의 이태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이 내비 소개는 지혜장님께서 작업 기관님이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분들 중에 제가 참석을 못해본 분들이 보고 계시면은 차후에 별도의 오시를 해주시면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엽제 이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구 강성희 지부장님을 대신하여 조직 선두국의 손혜익 조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부의 성룡 지도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진봉도 종합대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현창수 종합대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남상구 종합대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서구시의 정하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대지의 김기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진구의 이동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구지의 이진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검정구주의 김진훈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구주의 박장수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래구주의 정종조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제구주의 김종수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내빈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일정이 겹쳐가지고 제가 살짝 나가다가 박경수로 지휘자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또 연단 앞에까지 제가 이렇게 또 제가 잡힌 맛습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박경수 지휘자님 큰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엽제 전형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죠, 그죠?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 꼴찌였습니다. 정말 이 수도 광고와 가로수보다 더 어떤 덕에 우리나라를 구하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박경수 최장을 비롯한 우리 고엽체 전우 동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애국자고 여러분들이 열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드리면 되겠습니까? 유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 우리 김정우 원장님 숨 빠지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김정우 원장님. 그래서 영웅의 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비스 콘서트는 정말 오늘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우리 기장군 반전을 위해서 파이팅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고엽체전도회 부산지구 기상군지회 창립 제13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을 입고 국민 의례가 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기 내려 경례. 1997년 12월 10일 국가원처허가제 10% 월남참전고엽제 후유증 전후에 법인 설립을 허가 획득하여 동년 12월 16일 서울지방법원 참전고엽제 후유증 전후에 법인을 등기필하였고 1998년 2월 13일 사단법인 불량고엽제 부유증 전후의 부산지구가 설립됨에 따라 1999년 6월 18일 해운대 기장연합지회를 설립 2000년 4월 6일 사단법인 울람전 고엽제 부유증 전후회를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부유증 전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01년 3월 23일 해운대 기장연합지회에서 드디어 기장군지회로 분리하여 창립되었으며 2005년 11월 30일 후 국가본처로부터
대한민국 고유제 부유증 전회를 대한민국 고유제 전회를 승인받아 명실공히 국가보훈단체로서 지역단체로 안보역군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남은 명예와 복지는 부산지방의 중앙회 상급 조직에 맡겨놓고 1심단계라여 지시에 따르면 내고정 비장지역에서의 모범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금요일 밤내 목의 읍면에 그늘진 곳을 찾아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녀가장 등 78가구에 도시락 및 윗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학용품, 간식은 물론 다문화 가정 및 세태민 가족, 생필품 지원 등 2010년부터는 어른 다문화 가족과 자매 결연을 맺어 친정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 방법 순찰, 학교 폭력 예방, 공부 캠페인, 환경 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유원지, 해수욕장 등 관내 어린이 놀이터 청소, 불법 광고 물 제거 등 보이지 않는 곳 소문내지 않고 남이 하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가 현재 558여 명의 우리 회원 및 그 가족들은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 회원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협심단결하여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상부로서의 집행본회의로 2011년 7월 13일로 구조가 남아 국가의 공개로 지정되어 명예회복의 일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상급적 행보를 믿고 애국단체로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안보활동은 물론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기장군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 노병들은 단결하여 더더욱더 내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내 고장 기사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역전의 용사답게 남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2014년을 마감하면서 새해 2015년은 더더욱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건강하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단체의 모습으로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도하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집어가 참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좋고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사람 불러놓고 배우면 되겠는데 뭐지 그리고 뭐지 홈잡으려고 했나 욕을 하지 마십시오. 저 나름대로 새가 빠지게 돌아다니는 데가 만들어집니다. 우선 내사 지금 배우고 있어 간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군수님도 갔었고 사모님 계시고 부부수님 계시고 또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가뿐이요. 예. 예, 근상섭 의원님 우리 그 자원봉사센터 우리 장진 또 저 노인복지관 오명수 관장님 그 다음에 저 새로 오셔가지고 나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종합복지관 우리 관장님 두 분은 우리 형들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다시 가자. 자, 두 관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참 이쁘죠? 이번에는 복지 그 뭡니까 그 박사님들 단디 보고 뭐 이제 앞으로 보고 인사해가면서 즐기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우리 그 지부장님께서 서울 아래 중앙에 하고 지부장, 전국 18개 지부장들하고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하시고 오늘 우리 그 손해의 조직 선도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워낙 감옥하신 분들에서 축산을 생략을 하고 하여튼 오늘 우리 오신 조직국장님
아, 그리고 6.25 우리 그 기장군 지회장님, 또 사회공인회 지회장님, 또 재한국내 우리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뭐 대의원님들, 지회장님들 막 이래보시죠. 아, 이래 다들 오시고 회원님들, 특히 회원님들, 우리 가족들 많이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막 좋은 소식을 원래도 들으시고 여기서 대의장님 일하시고 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뭐하러 하나 시부리거든 가오마 아시죠? 네. 회원분들 아시겠습니까? 아, 아까 우리 군수님 인사하고 왔지야. 저희도 지금 2014년 해가 뭐 저물어 가니까 헌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행복하십시오. 오늘 우리 한태경 국회의원님께서 자리하셔가지고 축하를 해드리려 했는데 국회 입장상 참석 못한다고 그거는 뭐 상담하고 이래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하는 고엽제 전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기에 자리하신 정원수 부구신님과 저희 동료이신 김대근 부의장님, 그리고 권상섭 언니, 그리고 늦게 참석하신 우리 김상우 의원님, 그리고 사회공경의 조직국장님, 그리고 박 사회공경 단체회장님, 그리고 부산 박 지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고엽제 전후의 비장군티의 창립 13주년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혜를 묵묵히 이끌어오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박경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인사를 드립니다. 전후 회원 여러분, 젊은 시절 머나먼 땅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가 지키고 계승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월남전의 후유증으로 몸은 불편하지만 여러분의 강인한 정신력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여러분들의 상체에는 애국과 애족의 표상이라 해도 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지원만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나은 대우를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이 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노후 안정과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립 13주년 기념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모쪼록 오늘 행사를 계기로 기장군 지혜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관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라며 축사히 가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위본부 지역협력팀의 김최철수 과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인사. 방금 의장님 말씀처럼 오늘 자리를 하지 못했지만 축전을 보내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님의 축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부산지구 기장군지의 창립 13주년 기념 및 성년회관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 유공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부산지구 기장군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하태경.